잼민들 이 좋은 걸 자기들끼리만 듣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지들끼리만 듣고 있었다니. 제로도 끊고 이걸로 갈아탑니다. 요즘 그 노래 존내 유행하더라. 똥 밟았네 똥. 뭔지 알아? 아니 이게 팬북에서 처음 보고 뭐야 이제 또 병신 같은 거 유행하네 이랬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계속 듣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거려. 아침 먹고 땡 막 이질 하면서 조회수 84만 회.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거들먹 거들먹 걷다가 이거 미쳤어. 야 니들도 자기들이 행난다 이제. 이게 20대 감성이지. 할머니도 나와. 할머니 춤이 제일 격해 심지어.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잼민이 나오거든요. 목소리 존내 킥받아. 웃긴. 근데 이게 또 레전드가 뭔지 알아요? 이게 춤이 다 K-POP이야. 이거 크레용팝. 이거 띠아라 섹시러브 K-POP 짜짓게 한 거 이거 깡이잖아. 이거 봐.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도 있던데. 봐봐 이렇게 비교한 거 있거든요. 다른 분 영상이니까 여기 가서 가지고 피우니스님 영상 보시고 가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이거 알아봤거든. 이거 더빙이 너무 성우들이 한 게 아니고 여기 직원들이 하셨대. 아우 열받아. 마지막에 분수 터지고. 아 이 마지막에 표정 이게 레전드인데. 아 왜 안 나오냐. 마지막에 이거 좀 헐떡이는 그 표정 짓는 게 그 제일 킥 받는 건데 그게. 야 근데 이거 조회수 언제 84만이 됐냐? 이거 내가 페북에서 처음 봤을 때는 유튜브 조회수가 10만 회였어갖고 아직은 아니구만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3-4일 지났는데 80만 회가 됐네? 야 개빨리 오르네 조회수. 저거 요즘 틱톡에서 저거 춤추는 사람들 존내 많아요. 아침 먹고 땡! 나서려는데 말이야. 또 어때서 존내 말했죠. K 잼민들 이 좋은 걸 자기들끼리만 듣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지들끼리만 듣고 있었다니. 제로도 끊고 이걸로 갈아탑니다. 이게 다 뜬다고? 자 근데 이게 이거 보고 와 재밌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우 진짜 X같은 게 뜨네. 하여튼 요즘 것들은 그냥 이상한 것만 좋아하고 이러면 당신은 틀린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거라고. 이제 나도 처음에 X같았는데 이게 강제로 들려줘. 틱톡 보면 강제로 계속 나와갖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통매들었어. 나도 모르게 씨발 아침 먹고 땡. 어? 내가 이걸 왜 흥얼거리지? 씨발 안 그래도 지금 자동차 테러당하고 개빡치거든요? 자동차 테러당했어 얘들아. 여기 위치가 여러분들 다른 차가 와서 박았으면은 이런 데가 긁혀야 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나. 그리고 자동차 문콕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문콕이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안 나요. 나 이거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봤을 때 누가 돌로 긁고 간 거야. 아니면은 옆 차가 짐 같은 거 옮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긁은 거야. 세 번째는 내가 뭐 도로에 있는 나뭇가지 긁은 건데 그럴 확률은 존나 심각하지 않아요? 나뭇가지 긁었으면 다른 데도 다 긁히지 않았겠어 그치? 근데 이걸 못 잡았어. 왜냐면 일주일 만에 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블랙박스를 다 볼 수도 없고 심지어 옆이랑 블랙박스 안 찍혔을 것 같고 블랙박스 못 봤어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걸 긁은 거야. 나만이 차를 세워놨는데 이팔. 아니 그래갖고 오늘 나가갖고 아점 먹었거든요. 아점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는데 갑자기 씨발 아 똥 밟았네. 똥 제대로 밟았네. 똑같네 그냥 배불러갖고 기분 좋게 아람 선선하게 불고 햇볕 안 뜨거운 딱 그런 날씨죠. 아 날씨도 좋네. 아 기분 좋다 이러고 딱 들어오는데 멀리서 이게 보이는 거야. 뭐야 씨발 바로 아 진짜 똥 밟았어요. 이거 보여요? 손으로 만든 이 자국? 언제 정도 닦아본 거냐고요? 네 손으로 닦으면 지워질까 봐 그냥 침 발라고 가면 삐글삐글삐글 해봤습니다. 안 지워지더라고요 씨발 그냥. 근데 이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거 스토리에 올랐더니 잼민이들이 존내 눈치 없이 DM 답장으로 아 제가 한 거야 끼끼끼끼 내 그럴 줄 알았어 새끼들은 눈치가 없나. 아 이제 잼민이들끼리 그냥 지금도 안 좋으니까 똥 밟았는데 한 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나 이 웃는 게 너무 열받아. 이 웃는 표정이 너무 열받는다고. 야, 나 왠지 이거 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좀만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